서울의 소리에서 제가 방송을 하는 와중에 그 굉장히 근황이 궁금한 뭐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다닐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옥상에서 저한테 발각이 됐습니다. 이명수 기자가 집요한 거 아시죠? 7시간 무려 53통의 통화를 담아서 김건희 여사 소위 여사의 소리 만드신 분 아닙니까? 누가 그 저기 동훈이 형 전화번호 모르나? 누구? 한동훈이 형 전화번호 몰라? 한동훈? 응.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지금 제보 좀 할 게 몇 개 있는데. 그럼 나한테 줘. 아니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내가 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 해.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 그럴게. 그래요? 응. 그게 뭘 해야지. 그 동생 말 조심해야 돼. 어디 가서 절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서울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소리를 하나 받았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제가 긴급 입수한 관계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수 나와주세요. 자, 보십시오. 제가 옆에서 맞냐? 이명수가. 맞더라고. 그래서 전화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긴급 입수한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놀랄 만한 분의 소리입니다. 아, 예. 아유, 안녕하세요. 김문수 경사 노위 위원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의 소리 이명숙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예. 아, 그 유명한 분이시네. 예, 그렇습니다. 예, 전화 끊으세요. 저기 위원장님. 아, 그 유명한 그, 나 도지사인데, 그 관동성명. 김문순대, 그 김문순대님입니다. 이분 김일성 얘기도 하고 많이 하시죠. 이분이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뭐 했었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께 이명수 기자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김문수 위원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십니까? 아, 예, 저는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라고. 아, 그 유명한 분. 전화 끊으세요. 이렇게 예, 끝이 나는 장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폰으로 전화를 시도합니다. 또 한번 들어보시죠. 예, 김문수 위원장님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예, 위원장님 맞으세요?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 누구시죠? 예, 저 조금 전에 전화드렸던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인데요. 전화하지 말아라. 잠깐만 좀 통하지 마시죠, 위원장님. 두 번에 걸쳐 전화를 합니다. 다른 번호를 하니까 모르죠. 그래서 김문수 위원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장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방금 전에 전화드렸던 서울의 소리 이명수 전화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끝이 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했던 이명수 기자의 근황 여전히 전화질을 해대고 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받지 않아서 사실 지금은 굉장히 시리에 빠져가지고 강원도에 가서 심신을 수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최근에 마지막으로 통화가 성공했던 게 김문수 노사정 위원장 이렇게 통화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날 더 이상 이명수의 전화는 울리지 않을 겁니다. 이명수가 전화를 거는 그런 날이 없어지는 바로 그날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날이라 생각하고요. 촛불집회도 많이 와주시고요. 더 이상 이명수가 전화를 걸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